간장게장을 먹고 싶었던 범수는 처철한 반찬을 보고 분노해서 밥상을 부셔버리고 마는데. 누구인가? 지금 누가 게장 소리를 내었어? 이 뭔 개소리야! 만화가 있어요, 만화. 안녕하세요,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간장게장 맛집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만화 간장게장입니다. 예전에 많이 왔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인기는 여전한 듯 하네요. 만화 정식은 창고깨탕이 같이 나오는데요. 그냥 간장게장을 시키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탕은 별로였습니다. 밑반찬은 굉장히 푸짐하게 나오는데요. 홍어무침, 장조림 비슷한 고기, 잡채, 샐러드 등이 나왔습니다. 잡채는 중면 굵기의 잡채고요. 그리고 장조림 비슷한 고기입니다. 파전인지 부침개인지 좀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밑반찬은 철마다 조금씩 바뀌는 듯합니다. 들깨 소스에 뭘 묻혔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미역국도 주십니다. 미역국은 굉장히 심심하니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간장게장이 나왔죠. 간장게장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중개 정도이고요. 특징을 보자면 파와 깨가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제철한 게가 아닌데도 알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요. 간장도 그닥 짜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게딱지는 원래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게딱지에 비벼먹는 맛 아시죠? 그런데 알 파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건 정말 게딱지가 아니라 화딱지입니다. 간장게장이 아니라 애간장게장이네요. What? 게딱지 알파내는 기구를 만드시면 잘 팔릴 듯 합니다. 그래, 밤이 안 모자랍니다. 내 공기가 나왔지만 새 공기 반 정확하게 개딱지와의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안에 있는 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파내야 되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찍은 듯 했는데 맛있어 보이질 않네요. 몸통에도 알이 꽉 차 있습니다. 몸통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릇 대신 게딱지를 써주시는 게 더 맛을 배가시킵니다. 뭔가 홈쇼핑에서 나오는 것처럼 딱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뜨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젓가락으로 좀 떼주실래요? 간장게장은 이맛 때문에 먹는 거 아시죠? 마무리는 누룽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물을 안 부으시면은 과자처럼 드실 수 있는 누룽지고요. 물만 부어주시면 이렇게 생용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장게장 맛집을 소개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